자, 이어서 볼게요. 아, 그 여러분에게 의견을 좀 묻고 진행을 할게요. 의견을 묻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육과 진도를 이제 나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던 테스트 또는 이제 진도 나갔던 거에 대한 질의응답 받아주는 거, 이거를 이제 아까는 이제 토요일 날 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토요일 날 할까 아니면은 지금 할까? 어떤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할게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사는? 벙어리가 다시 와. 작년에 씨 오마 좀 내신 대비 졸라 시끄러웠던 이씨. 입을 꾹 닫고 이씨 난리 나서 그러지. 아 잠깐만 일단 규리는 본인이 원하는 걸 말하고. 질의응답이 그냥 질문하고. 네 개별적으로. 아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해줄 거예요. 전체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서 내가 봐줄 거예요. 아니 뭐 얘기를 하라고 이씨 뭐 끄덕거리지 말고 지현이는 안 들려요 아무도 토요일에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남 네. 계속 질의응답을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 육과 진도를 다 끝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45분 정도밖에 40분? 이 정도밖에 수업 시간이 없으니까 40분 만에 한 과를 끝내는 거는 사실 그냥 읽고 해석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진도를 마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겠죠. 개별 코칭을 하겠죠. 아니 뭐 얘기를 해 씨, 설명 아 몰라 그냥 진도 알아내 그래. 아이씨 다 닥쳤으면 좋겠다. 자 6과를 보자 그러면 자 6과를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 진도 나갔니? 6과는? 안 나갔어요? 그러면은 너네는 저기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그 교과서 7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지금 나가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 아니요? 규리는 저래요? 6과 먼저 나가지 않나? 아 7과만 나가. 아 그래? 뭐야 이거 밤마다 이렇게 아니 온라인 클래스 어차피 할 텐데 왜 이게 밤마다 차이가 생기냐? 어차피 지금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 아니잖아. 뭐지? 몰라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면은 요 질문 본적 있는 것 같아요? 페루에서의 어떤 2주간에 아 그래? 주리는 본적 있어요? 그래? 같은 반이니까 그래? 딸 학교 다니냐 너네? 자 지연이 혹시 했어 이거? 그래? 같은 반? 아닌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건데 교과서에서 이제 낼수 있는 유형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외부지문 이런 거랑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는 길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보통 교과서 한 과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세네 문제 정도가 약간 국룰입니다. 국룰. 세네 문제 정도. 객관식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객관식 기준으로 보통 세네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웬만하면 최소 한 문제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 시험 내는 트렌드가 좀 달라요. 이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데요. 재작년까지는 어땠냐면은 교과서에서 최대한 뭐 내용일치, 뭐 주제, 뭐 어법, 어휘,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학생들의 실력은 상향 평준화가 점점 되고 있는데 솔직히 교과서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뭔가 좀 어렵게 낼 만한 뭐 껌덕지가 없는 거야. 학교에서는요. 물론 쉽게 낸다면 그냥 쉽게 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낼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을 때 일단 어휘 관련된 문제, 어법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그리고 뭐 요양은 뭐 요 정도가 돼요. 요 정도. 요 정도가 가장 의미 있는 교과서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대입과학이라고 하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걸 잘 안 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외부 지문에서 좀 많이 내는 추세가 되겠고요. 아, 하나 빼먹으면 빈칸까지.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 또 빼먹었네? 미안하다. 일치 빼먹었다. 요 정도가 되겠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얘네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유형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약을 서술형으로 내는 거죠. 요약을 서술형으로. 빈칸 채우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학습을 할 때는 외부 지문 학습이랑은 좀 다릅니다. 교과서는 두 가지 학습이 다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뭐냐라는 거,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세부적으로 얘가 뭘 했고 이 세부적인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본문이 나눠져 있잖아. 본문 1, 본문 2, 본문 3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각 섹션별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법적인 거, 어휘적인 거, 바꿔 쓸 수 있는 뭐 어휘 표현 등등등 유의어라고 하죠 우리가. 아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당연히 반드시 익혀야 되겠고, 교과서 전문은 당연히 모두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이런 애들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I learned about, 나는 알게 됐습니다. 배웠습니다. 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페루에 있는. 자, 뭐 하는 동안에 알게 됐냐면 I was researching, 내가 조사하던 중이에요. 자, 뭐를 조사하고 있었냐? How 이하를 조사하고 있었답니다. How I could spend my summer vacation in a meaningful way. 내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의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던 와중에, 조사하던 와중에 이 페루의 잉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대요. 이어서 보자면, 우리가 첫 문장을 봤을 때 이 글쓴이가 I라고 나온 거 보니까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이제 쓰고 있고요. 페루에 있는 잉카 프로젝트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뭐 지금 이 페루, 잉카 프로젝트 이런 게 뭔가 좀 주요 소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보자면 그 프로젝트의 목표가 뭐냐, As to preserve an Inca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Archaeological site in Peru 라고 나오는데, 이 Archaeological 이라는 게 고고학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고고학. 그래서 페루의 그 잉카 고고학 이제 어떤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을 보존하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목표랍니다. 잉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 잉카 그 고고학 유적을 보존하는 거예요.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뭐 어쨌냐, 이 사람이. 더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Since, 왜 그러냐면 it would give me an opportunity. 그게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인데, 어떤 기회냐? 투부정사 이하가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수식합니다. 이 투부정사 이하가 여기까지인데 바로 맞춰도 돼요. 자, 버스는 둘 다니까 여행할 기회가 되겠고, 또 take part in 나왔는데 이 take part in은 같은 뜻입니다. take part in이랑 그 위에 나왔던 participate 같은 뜻이에요. 오, 뭐네요. 같은 뜻입니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자, 그래서 여행하고 그리고 참여할 기회가 되는 거죠. Real applicable dig. 그러니까 이 dig는 원래 딱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고고학이라고 나왔으니까 뭔가를 이제 발견하고 발굴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뭔가 좀 내 여름방학을 좀 유의미하게 보내보자, 뭐 이렇게 한 거가 되겠죠. 다음 대목 보자면, 이분도 비록 뭐 할지라도 I was excited about the project.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땠다? 긴장되기도 했대요. 왜 그러냐면 I had never before traveled alone. 자, 여기서 어법적인 요소 잠깐만 보자면 had TP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들아, 이 글 자체가 잠깐 위를 봐봐. 계속 보면 시작이 아예 last summer로 시작하고 있잖아, 지난 여름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과거 시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시제를 안 쓴 이유는 그 프로젝트의 목표가 이런 것이다라는 일반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쓴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나는 결심했다. 그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흥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긴장했다.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근데 head PP라는 대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never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과거 완료. 해석부터 해보면 나는 전에 혼자서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로의 여행이냐? Such a distant place. Such 형용사 명사하면 such는 그렇게나. 그래서 그렇게나 먼 장소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so distant a place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Such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나 먼 장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먼 장소. 다만 이제 차이점은 이 어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점, 뭐 이것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과거완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과거완료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여기 과거완료. 일단 과거완료라는 개념 자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완료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이제 현재완료잖아, 그렇지? 그럼 과거완료는 뭐냐? 과거 이전, 즉 대과거가 되죠.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까지 뭔가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이제 과거 완료가 됩니다.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과거 완료고요. 요 시점이 대과거입니다. 조금 달라요. 쓰는 건 둘 다 adpp로 쓰지만. 자, 그런데 이 과거 완료를 학습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과거 완료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개념. 더 쉽게 말하면 뭐가 상대적 개념이냐? 잘 봐요. 현재가 있어요. 현재 2020년입니다. 과거 2010년이라고 써볼게요. 대과거를 2000년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0년과 2010년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더 옛날이니까 대과거가 되죠. 그렇죠? 근데 2010년이 없다고 쳐봐. 그냥 2000년만 말했어. 그럼 얘를 우리가 대과거를 할 수 있나? 아니죠? 그냥 과거예요. 1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1년 전이든 1억 년 전이든 지금보다 옛날이면 무조건 과거입니다. 근데 대과거란 개념은 뭐다? 상대적으로 뭔가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먼저 일어난 게 대과거라는 거야. 이해되지? 즉,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를 쓰기 위해선 이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대과거를 쓸 수가 없잖아. 그냥 과거를 해버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과거 완료를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할게요. 과거 완료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특정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 됐어요? 그래서 그 과거 시점과 head pp를 비교해서 head pp가 먼저 일어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대놓고 before도 나왔잖아. 그죠? 즉 봐봐. 얘가 인카 프로젝트에 이제 합류하기로 했어. 합류하기로 했는데 얘가 긴장이 됐어. 근데 이 긴장된 시점은 과거예요. 과거 시제로 나와있죠. 근데 이 긴장된 시점 이전에 이전부터 이 긴장하고 있는 이때까지 이때까지 혼자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과거 완료 형태가 나온다. 됐니? 정리됐죠? 패드 PP 형태로 써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the side of the day. 그 발굴하고자 하는 장소는 was near Cusco. 이 쿠스크랑 쿠스코? 아, 쿠스코구나. 그 쿠스코 근처였는데 이 쿠스코가 도시래요. 근데 어떤 도시냐 해갖고 이제 대처리아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대처리아를 보자면 was once 한때는 the capital of the Inca Empire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아까 스트라이트에서는 캐피탈이 무슨 뜻으로 나왔지? 아까 전에? 우리 방금 전에 했었잖아. 캐피탈 무슨 뜻이야? 아까 자본이었어. 자본. 아까는 여기선 자본이 아니라 수도라는 뜻입니다. 수도. 됐어요? 수도. 그래서 이 캐피탈 단어가 여기 지울게.
이 캐피털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수도라는 뜻이 있고요. 대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아까 말했던 자본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명사 뜻이에요. 명사 뜻. 형용사 뜻도 있는데요. 형용사로서는 치명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critical 이런 의미가 있어요. 뜻이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다 연관성 있는 뜻이다. 여러분은 잘 안 느껴지겠지만, 그걸 이제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길 테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이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캡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캡, 캡이 뭐야? 모자잖아, 모자. 모자를 어디다 써? 머리에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캡이라, 이 캐피털이라는 어휘 자체가 뭔가 머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이 이제 저기 뭐야, 도시들 중에서의 머리, 짱. 그래서 수도란 뜻이 되고, 우리가 대문자를 항상 앞 글자에다가 대문자를 쓰니까 앞쪽 머리 글자. 그래서 대문자란 뜻이 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의미로 이제 나온 거다. 이제 이 실제로 치명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사형의라는 뜻도 있거든요. 사형의, 우리 사형시킨다. 이게 법정 우리 최고 형벌 중에 제일 센 게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장 뭔가 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캡이라는 이제 이 어근 자체가요. 자본은 원래 좀 다른 의미로서 나온 거긴 한데 그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어쨌든 한때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인 이제 쿠스코 근처에서 이제 바로 발굴을 하려고 했었나 보죠. 자, 그래서 그 잉카 제국의 수도가 또 어디 있었냐면 하인계 안데스 산맥,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쿠스코로 이동하는 것은요, was not easy, 쉽지 않았고요. 이어서 I had to change flights twice. 나는 두 번 항공편을 바꿔야 했다. 즉 비행기를 두 번 타야 됐다라는 소리죠. 한 번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페루에 있는 이제 리마에서 한 번 또 다시 타야 됐답니다. 뭐 하기 전에냐? Finally arriving in Cusco 32 hours after I left Korea. 아, 한국 사람이었구나. 자, 그래서 내가 한국을 떠난 지 32시간 후에 마침내 코스코에 도착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갈아타야 됐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뭐 별거는 없는데요. 보통 이런 이 숫자 갖고 장난치고 뭔가 순서 갖고 장난치는 걸로 내용일치 같은 거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법이나 어휘적으로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쿠스코에서 the local staff, 그 현지 직원이 welcomed me, 나를 환영해 줬습니다. With a warm,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했네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어쩌고저쩌고 예나래요. 그래서 따뜻한 뭐 이제 말투, 이런 뭐 이런 말투와 함께 나를 환영해 줬다는데 the director introduced me, introduce 단어를 잠깐 보자면 얘들아, introduce는 참고로 삼형식 동사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영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영자. 그러니까 이 글을 뭐 요약문을 영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introduce가 소개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소개하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럼 마치 우리가 사형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야. 뭐뭐에게 뭐뭐를 소개하다. 그렇지? 근데 사형식으로 못 씁니다. introduce. 삼형식 동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introduce는 이렇게 introduce 목적어 to 명사가 한 세트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introduce 목적어 to 명사. 그래서 얘한테 이거를 소개하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만 쓰입니다. 사형식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디렉터가 그 이제 그 뭐 총괄해주는 사람이겠죠. 뭐 과장, 소장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To the other international volunteers. 다른 국제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rived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도착했던 이제 자원봉사자들이죠. So they came from. Come from은 보통 이제 어떤 출신을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들은 어디 어디 출신이었다. Many different countries. 많은 다양한 나라 출신이었는데 어디를 포함해서냐면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벨기에 이런 데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나라에서 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본문 원 내용입니다. 자, 본문 원 내용에서 이제 다른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잉카 프로젝트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개념 설명 일단 첫 번째 나왔고, 주인공 아이, 여기서는 예나였나요? 아까 이름이? 어쨌든 간에 그 예나가 이제 왜 잉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가라는 이유도 나왔고, 잉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가는 그 이제 그 나라로의 여정, 여기까지가 처음 본문 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갑시다. 본문 2번. 아, 근데 이게 그 본문을 읽다 보면 각자 이게 좀 그런 이 취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아, 재미가 없어요. 이 항상 이런 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막 뭐 봉사활동, 뭐 여행, 뭐 저기 뭐야 무슨 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온 소재 중에 하나가 환경보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환경보호, 뭐 그리고 뭐 미술 얘기 나오면 뭐 고흐 어쩌고, 그 니네 지난번에 오가였나? 기억나냐? 뭐 이쪽에서 보면은 뭐 그림 어떻게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어. 하, 재미없어. 이게 내 취향이랑 안 맞나 봐. 저는 뭔가 이제 막 누군가를 막 의심하고 뭔가 스릴러 막 이런 게 있죠. 아, 이런 게 좀 재밌는데, 아, 이 지문들이 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아니, 이런 지문은 너무 뻔하지 않냐? 딱 꺼내! 이 사람이,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을 안 읽었어요, 이 본문을요. 근데 내용이 벌써 예상이 돼요. 그냥 얘가 2주 동안 있었다며, 그럼 2주 동안 이 사람이 겪은 거를 쓸 거야. 분명히. 여기에서 뭐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다. 뭐 좀 힘들었다. 근데 좀 뭐 보람이 있었다. 뭐 대충 이런 거 나오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패턴이 있어. 아, 굉장히 내가 뭐, 여태까지 이런 거 해보지 않았는데, 막 2주 동안 이런 거 갔다 오니까 굉장히 나 뿌듯하다. 그래갖고,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 싶다. 뭐, 뻔해. 뭐, 그런 내용 나와. 다, 이 지문 패턴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패턴이 너무 뻔하다 보니까, 처음과 끝부분, 특히 끝부분에는 오히려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무슨 뭐, 필자의 심경이 어떨까. 이런 문제는 너무 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중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류의 패턴은. 중간에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뭘 했는지, 왜냐면 1인칭 시점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심경으로 어떤 일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 노잼. 자, 코스코는 오래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코에 이제 이틀 동안 머물렀고요.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우리가 분사부문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복습 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분사 부문은 어법적인 설명 좀 배제하고 해석적인 부분만 얘기할게요. 분사 부문은 해석되는 방식 대표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1순위는 뭐 하면서입니다. 1순위. 2순위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 하다고요. 3순위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는 뭐뭐 한다면 이런 뜻도 많이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보통 해석이 많이 돼요. 분사구문은. 자, 얘가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이 콤마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stayed라는 이제 동사가 나와 있잖아. 동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래 한 문장에는 동사를 이제 두 개 이상 쓸 수가 없죠. 접속사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접속사가 없다면 이 동사를 두 개 이상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recover와 이제 stay 이 두 개 동사 사이에 접속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대신에 분사라는 형태를 쓴 겁니다. 분사. 분사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코스코에 머물렀는데 뭐 하면서 머물렀냐면 recovering from the long hours of flight. 자, 그 장시간의 비행으로부터 회복하면서인데 이거 형태 좀 주의하세요. 형태. 이거 형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recovering. 그러니까 ing 쓸래, pp 쓸래로 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요. 왜냐면 recover라는 단어가 회복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회복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recover란 단어 자체가. 즉,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가능한 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보통 우리가 능수동을 풀 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고 목적어가 없으면 ed형 쓴다. 보통 이렇게 풀잖아. 근데 얘는 목적어 없는데도 ing형을 썼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회복하다야. 회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는 거니까 ing형을 썼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 좀 주의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장시간의 비행으로부터 회복하면서 그리고 adjusting to the high mountain area. 그래서 이 높은 산 지역이니까 고산 지역이에요. 고산 지역에 adjusting, 적응하면서 두 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둘이 짝꿍.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적응한다는 거는 adjust 말고요.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adapt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dapting으로 써도 됩니다. adapting. 뭐뭐에 적응하면서. 그렇죠?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We took advantage of the time. Take advantage of가 뭐뭐를 활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To tour the city. 자, 여기서 tour가 동사다, 얘들아. 관광하다요. 관광하다. 그래서 이 투어 하나 그리고 씨 하나 이렇게 병렬 구조됩니다. 그 도시를 관광하기 위해서 그리고 to see something 뭔가를 보기 위해서 of the surrounding area.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뭔가를 좀 보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죠. 뭐 관광한다는 거랑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잉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했었잖아요. 예나가 뭐였죠? 뭐였지? 첫 번째는 뭔가 이제 좀 뭐 유의미한 뭔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관광의 목적도 있다 그냥 어딘가를 이제 여행을 가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이제 쿠스코에 이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일단 이제 뭐 32시간인가를 왔다며 얼마나 빡세겠어. 그러니까 또 이제 고산 지역이니까 이제 또 막 숨이 찰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슬슬 한번 이제 동네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On the first day, 첫날에는요 우리는 아 읽기 귀찮다 뭐라고 읽어야 되냐 싹 몰라 아무튼간 여기 방문했대. 근데 여기가 뭐냐면요 a huge Inca stone construction. 그러니까 그 거대한 잉카 돌로 된 어떤 건축물인 석사야? 박사도 아니네. 넘어갈게. 아무튼 뭐 멋있게 방문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건축물은 이제 큰 스퀘어. 스퀘어는 이제 원래 사각형이지만 이 사각형 모양의 광장을 말합니다. 자, 큰 광장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세 개의 벽으로 되어 있는 광장. 계속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이런 류의 그 기행문 쪽에 가깝잖아요. 지금 요 내용까지는. 이런 기행문 류의 글의 특성은 항상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두면 좋은 게 어느 장소를 방문했는지 그리고 그 장소의 특성이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필자가 느낀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기행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아 여기서 시간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간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러니까 뭐 첫날에, 둘째 날에, 언제, 뭐 몇월 며칠 날에 어느 장소에 갔는데 이 장소는 이러이러하다, 뭐 역사가 어쩌고, 뭐 또는 뭐 건축물이 어쩌고, 뭐 사자대가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특징 나와. 내가 그걸 보면서 오 개쩐다, 뭐 이러면서 느꼈다. 느낀 바가 나오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내용 일치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너네 그 교재 그 저기 통합본 교재 있죠? 통합본 교재. 이건 니네 건 아니지만 이 통합본 교재 워크북 있는 교재를 보면은 뒷부분에 여러분 교재도 있어요.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이 뒤에 보면 all the text라고 나와 있거든. all the text 보이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나? 여기 all the text 부분을 니네가 한번 봐봐요.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리면 그러면 all the text 부분에 웬만하면 이 비스무리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면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빠져있는 부분만 채워주고 한글로 웬만하면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도 좀 써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좋은
국문학습이 될 거란 겁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계속 설명했고요. I was amazed. 느낌점 나오네요? 그렇죠? 특징 말했잖아. 이제 느낌점 나와야죠. 나는 놀랬대요. 대절 이하 해서 놀란 겁니다. 여기서의 that은 뭐뭐 해서라는 감정의 원인을 아시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러한 벽돌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돌들이 배치되어서 놀랐다는 거야. 아주 타이트하게 함께.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촘촘하게 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석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세 개의 큰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벽을 구성하는 게 이제 다 돌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돌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오 개쩐다 뭐 이러면서 이제 봤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The next day, 다음 날 나왔으니까 이제 아까 그 석조 그 건물이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다음날에 우리는 이제 피사하게 갔는데, 여기가 뭐냐면 또 역사적인 유적이랍니다. 어떤 유적이냐면 located on a market slope under the sacred valley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 sacred는 이제 좀 holy랑 좀 비슷한 단어예요. holy 스펠링 맞지? 나 왜 이렇게 헷갈려 보이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성한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신성한 계곡에 산의 슬로프, 경사면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유적인 그런 피삭이라는 곳에 갔답니다. 장소 나와 있고요. On our way to the site. 자, on way to 하면은 뭐뭐로 가는 길에, 됐죠? 우리가 그 유적으로 가는 길에 어떤 타운, 마을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마을이냐? 관계부사. 자, 관계사는 항상 어법으로 내기에 좋은 소스죠. 보통 where 쓸래, which 쓸래라는 형태로 많이 내는데, 뒷부분이 완전한 형태라면 관계 부사를 쓰겠고, 불완전하다면 관계 대명사, which를 쓰겠죠. 뒷내용을 봤을 때 the main square, 자, 주 광장과 and market, 시장이 were crowded with, 뭐로 붐볐답니다. local people, 지역 사람들로 붐볐던 마을인데요. 구문성을 보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썼다. 그래서 위치는 쓸 수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where 대신에 다른 걸 쓰고 싶다면 이니치 정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이니치. 됐어요? 또는 이 in을 뒤로 보낼 수도 있겠죠. in을 맨 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people in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지금은 고정이 된 문제인데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고1 시험에서 상당히 좋아하던 유형이 바로 이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어법 문제였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문이 딱 나와. 지금 원문에는 관계부사 where 써 있어.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where 써놔. 이렇게 써놔. 똑같이 뭐 3번 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똑같이 where 써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where 맞아. 나 봤었어. 이랬다가 틀립니다. 맨 뒤에 이미 써 있는 걸 안 본 거지. 이걸 봤으면 위치가 정답인 걸 알 텐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밑줄 문제를 보통 이제 낚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하냐면, 밑줄 쳐진 부분이 아니라 밑줄 안 쳐진 부분을 바꿈으로써 여기를 학생들이 신경 못 쓰게 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요즘 어법은 웬만하면 이렇게 나온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을이 있었다. 이제 뭐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마을 하나가 있었다는데,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윙. 오케이. 자, at the market. 그 시장에서 I bought a cute doll. 자, 내가 예쁜 뭐 귀여운 인형 하나를 샀답니다. 한 여자애로부터 사기당했죠. 자, who made it herself. 여기서 had made, 또 had pp 나왔네 얘들아. 대과거 또 나왔네? 왜 또 대과거 시제가 나왔을까? 이 여자애가 그것을 herself, 직접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만든 거는 당연히 이 주인공 아이가 구매한 것 이전에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bought 과거 시점과 비교했을 때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had pp를 썼다. 어렵지 않죠? For dinner that evening.
자, 그날 저녁 식사로 we had 뭐냐? 세비체를 먹었답니다. A dish of fish, 생선 요리인데요. A sauteed lime juice. 그러니까 lime juice에 써 뭔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생선 요리를 먹었답니다. Lime juice에 담근 생선. 잘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아무튼 그딴 걸 먹었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 피삭에 가고 있었는데 피삭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피삭 가기 전 마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장소가 이렇게 되나? 피삭에 가던 중에 있던 마을 뭐 이런 거겠네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마을에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마을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마을의 특징이라면은 뭐 이런 뭐 음식에 대한 특징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느낀 점 나오고요. 느낀 점 뭐야? 맛있어. 끝. 뭐 이 정도였습니다. 일단 좀 자세히 보자면 이 달콤하고 sour local food, 이제 좀 시큼한 이 지역 음식이 were served, 뭔가 내어졌어요. 뭔가 달콤한, 스윗 포테이토였구나. 고구마가 옥수수와 함께 뭐 제공됐고요. 별내용 없고. I had a pee. 또 나왔다 얘들아. Had a pee. 여기에서는 비교할 만한 과거가 없는데 요 문장에서는. 근데 왜 had a pee를 썼을까? 단순합니다. 그 전에 있는 요 녀석, 뭐 이런 녀석들, 얘네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전 문장에 나와 있는 과거 시제랑. 얘가 세비체를 먹었고, 그다음 세비체를 먹었는데 이 세비체를 먹기 전에 먹기 전에는 어떤 페루 음식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과거 시제를 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All the dishes that we ordered were delicious. 그래서 우리가 주문했던 그런 모든 음식들이 주어니까 were 복수형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맛있었다. 없습니다. 뭐 없어요. 특별한 뭔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법적으로 여러분이 주의할 만한 거라고 해봤죠? 뭐 이런 형태, 능수동을 구분하는 이런 써. 근데 이런 거 잘 안 내요, 사실은. 아까 나왔던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비교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이제 대과거 시제, 뭐 이런 정도가 좀 있겠습니다. 근데 고1, 그것도 2학기에서 어법으로 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대과거 시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본문2에서 낼 만한 거는 역시나 요걸 기준으로 정리해서 내용일치 외에는 딱히 낼 만한 게 없다. 그냥 이 사람이 쿠스코에 있는 이틀 동안에 겪었던 일, 이게 끝이잖아. 이게 제목이야. 이게 그냥 그래 제목이야. 이런 걸 제목 문제로 내겠냐? 안 내요. 그러니까 일치 외에는 사실 거의 낼 게 없다.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이 이 내용의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고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제가 또 우리 카톡 단톡방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다 보내드릴 거니까 확인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